you betray, you own,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짓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미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접종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접종했습니다. 네. 저 배 소장님 아까 네. 저 문자 소개해드린 거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웃는 네. 건 좋은데 억지 웃음을 좀 자제해 주세요. 청취자분들이 싫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근데 한 청취자는 저는 그 배수장의 웃음이 너무 좋습니다. 아. 딱 이 청취자분 혼자서만 이러시니까 문제예요. 네.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PD를 바꿔라. 네. 네.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하냐고요? 네네. Impossible. 아.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버스 탈까 택시 탈까? 입니다. 버스 택시. 요새 그 국민의힘 대표하고 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네. 거기 신경전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맞습니다. 이 전세 아니면 월세 다음으로. 아. 버스 아니면 택시. 아, 그거 좋았어요. 네. 자, 사탕 나갑니다. 네. 아무튼 웃으시네요. 네. 좋았습니다. 아,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른바 이제 버스 택시 논쟁인데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선거 당시에 이 버스 정시 출발론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빠른 입당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8월 말에는 버스 출발하니까 그때까지 올라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는다. 네. 우리는 대선 일정 출발한다. 정시에 출발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한번 일정을 같이 소화를 한 적이 있었던 이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80년대생 청년 이 시사평론가인데요. 이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이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뭐 이 버스 정시 출발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는 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버스에 이 버스비를 두둑하게 낼 손님이 한 명도 없다면서 이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국회의원은 대선 주자에게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대선 주자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준석 대표에게 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대표로 취임해서 뭐 대표가 이제 뭐 그 당을 이제 쥐고 가고 싶겠지만 결국은 그 강력한 대선 주자가 대선 국면에서는 뭐 리더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 좀 이런 얘기가 보이는데 해수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 저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는 제가 많이 타거든요. 택시 가끔 타는데 아니 해석 좀 해달라 그랬더니 왜 배수장이 버스 택시 이게 이 유권자와 우리 청취자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분명하게 우리는 언제 경선한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언제 입당하든지 말든지 언제 출마한다 네. 안 한다 한다 밝히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배수장님이 정치하면 화끈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도 요즘 힘들고 택시 기사분들도 힘들어 제발. 버스 택시 타령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요. 요새 네. 가뜩이나 힘든 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탈 것도 아니고 버스 탈 것도 아니면 걸어가세요. 뭐 따릉이도 있고. 네. 적당히 하시죠. 그런데 또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은 또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네.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신경절이 없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표가 당 경선 관리자로서 11월까지 당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 8월까지 합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윤 전 총장도 그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 국민 여론을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해찬 평론가인가 그 네. 사람 얘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지자일 뿐이다. 뭐 이렇게 예. 근데 이 정상 기자의 이야기도 참고를 해 보면
오늘 또 이 이동훈 대변인의 입장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그러니까 일정대로라면 버스도 가면 기다려야 돼요. 보통 기다려서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앱 보면서 기다리죠. 그러니까 입당할 생각이 있든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버스 탈 것 같아요. 8월 말까지 아니면 택시 타고 11월에 쫓아갈 것 같아요. 제 예상은 7월 달에 입당할 것 같아요. 다음 달에요? 네. 적어놔. 김영기 작가 꼭 적어놔요. 있지 않게. 네. 7월 안에 입당한다? 네. 저기 어떻게 보세요? 저도 7월을 넘어서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 장모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7월 2일 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가 지나고 나서 그쵸, 아무래도 그거는 보고 가야 되니까. 네네. 이게 왜냐하면은 너무 시간을 걸면 피곤하거든요.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누구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이준석 대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춘다면 버스가 떠나버릴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또 오늘 또 윤 총장을 압박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 말고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외교나 안보, 뭐 경제, 교육 같은 이 대선 주자의 관점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 얘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빠르면 이 빠르게 보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스 정시 출발론에 대해서도 어떤 대선 주자라 할지라도 우리 당과 보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일찍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이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당원들이 지지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기자회견 이런 거 한번 해보면요.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기자들이 뭐 이것저것 갑자기 막 물어봐요. 맞습니다. 머릿속에 네.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네.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죠. 굵직한 메시지도 툭툭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경욱 전 의원이 워싱턴에서 피켓 시위하는 줄 알았지 언제 한국에 왔나 봐. 네, 이준석 대표를 조롱했더라고요. 민경욱 전 의원의 이제 의혹 시리즈 대상이 선거가 아니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됐어요. 워싱턴 가서 부정선거했다고 피켓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학관 앞에서. 그런데 네. 언제 왔대요? 저는 모르죠. 몰라요? 맞겠죠. 네. 네. 민경욱 전 이제 의원인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었죠. 네, 이 지난 4.15 이제 지난해 4월 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의 방명록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글씨를 뭐 잘 썼니 못 썼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썼는데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이제 방명록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6월 14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저도 지금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읽을 수 있어요. 네. 글씨가 아주 뭐 거기 있는 사진. 네네. 아주 뭐 정자체로 잘 쓰여진 글씨는 아니더라도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읽힌다. 내일들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뒤뛰나 된다. 이렇게 읽힌다. 초딩처럼 들린다. 읽고 왔는데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원서판이 중요하다. 신원서판. 신원서판. 네, 저도 이 어릴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신하면은 배수장이죠. 그러니까요. 신원서판 갖춰진 네.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신도 좋지. 네. 언도 잘하지. 글씨 잘 써요? 글씨 제가 붓글씨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판단력 좋고. 네네. 이게 당나라 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신원서판이. 그렇습니까? 당태종이가 인재 등용할 때 신원서판 순서대로 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당나라 때 같으면 지금 배수장님이 장군하고 있을 텐데. 네.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장군입니다. 네. 신원서판. 중요합니까? 신원서판. 네네. 별 밑줄 몇 개 쳐요? 밑줄은 화끈하게 그냥 하나. 하나? 네. 다 했어요? 네. 또 할 얘기 남은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신원서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 신원서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길게 하면 야단 맞아요. 네. 그래요? 다 아시겠지 뭐 승처럼.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이 민경욱 전 의원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배 아파서 시비 거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년 내내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유령과 삿바 싸움하다가 이제 모처럼 국민의힘이 칭찬을 받는데 또 고춧가루 뿌리느냐. 지금도 당적을 갖고 계시다면 내부 총질은 자제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뭐 시대 교체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또 청와대도 40대 정무 비서관 임명 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철희 전 의원이죠. 이 50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준석 바람, 또 이준석 현상, 또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세대가 좀 낮춰져야 된다. 이런 또 인식이 강한데 40대 정무비서관으로 김한규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바가 있거든요. 네. 김어준 뉴스공장에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있고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유퀴즈에도 유퀴즈 언더블록? 네네네. 출연을 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배수장님 그것도 보세요? 아니 기사에 나와 있어요. 기사에. 네네. 그래서 관심을 보고 있는데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인 김한규 변호사가 정무비서관이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또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 민주당은 경선 연기 얘기가 나오더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안 그래도 오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 몇 마디 말이 있다고 바로 검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 대선 기획단이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다선 중진 의원이 단장을 맡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이 원내 원외 할 거 없이 폭넓게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요 6월 중순 지금 아니 이번 주? 네네. 뭐 대선 기획단 출범 시킨다 그러는데 아직 그 얘기는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기획단이 곧 출범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출범을 주중에. 할 것이다라는 게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획단이 뜨게 되면 경선 연기냐 아니면 그대로 일정대로 가느냐 결론이 나겠네요. 네, 아마 그 안에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쇼미더 어떤 뉴스입니까? 백신 대신 식염수입니다. 네,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백신 접종 목표치가 달성될 거라고 하던데요? 네, 달성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6월 말까지가 이제 상반기거든요. 상반기까지 이 1,300만 명이 접종 목표입니다. 25%. 네, 그런데 이게 빨리 달성이 돼서 6월 중순이죠. 오늘 6월 15일 오늘 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1,300만 돌파할 것 같다고요? 네, 달성될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저녁까지도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까지 봐야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게 그동안 뭐 접종이 안 될 거다, 이 백신도 잘 수급이 안 된다, 가짜 뉴스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비판하는 또 헐뜯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일정을 앞당겨서 지금 목표치를 달성하게 됐고. 보름이나 앞당기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1차 면역, 집단 면역이 9월보다도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의 접종 정도면 최근에는 노쇼 잔여 백신도 거의 예약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접종률이 높습니다. 회수장님도 그래서 접종을 못하고 있다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왜 추석 전에는 이 집단 면역 완성시켜가지고 마스크 네. 없이 좀 가족들하고 좀 보게 했으면 네네.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 더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빨리 맞아야 돼요. 네네. 그러지 말고 배수장님이 네. 광클릭하지 마시고 네. 그 동네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좀 빨리 저보다도 접종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박의 정신입니까? 이 병원에 이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거는 주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 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 백신 대신 식염수 요 얘기도 했는데 이 여기가 어디였죠? 군부대인데? 국군 대구병원입니다. 네. 네, 국군 대구병원에서 지난 10일에 그 인근 부대 이 30살 미만 장병 486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화이자 병을 계산해보니까 안 뜯은 한 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한 병에 6명씩 접종을 하니까. 한 병 새 거가 그냥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6명에게 이 실수로 이제 식염수만 주사를 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 백신을 풀면은 이 백신 일부에 이제 식염수를 타서 이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백신은 없고 그냥 식염수만 접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 한 병이 있으면 네네. 접종 전에 그 안에다 식염수를 섞는 거죠. 아, 그 병에서 약을 빼내고 이제 네. 식염수를 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사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누가 백신을 안 맞고 식염수를 맞았는지 모른다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병을 언제 사용했을지 뭐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를 시간상으로 세보니까 한 21명 정도가 이 식염수만 맞은 것으로 의심이 돼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추가로 맞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21명 중에 10명이 재접종을 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럿이 맞을 백신 양을 한 사람이 또 맞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봐야 될지 워낙 뭐 많은 접종이 이루어져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작은 백신병 있잖아요. 방송에서 화면에서 많이 보시는 이 백신 작은 한 병을 최대 6명까지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 병을 다 맞힌 거예요.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주사기로 뽑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백두장사, 태백장사라고 해서 이 백신을 더 많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이렇게 되면 자칫 어떤 이 부작용이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이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까 봐 이 접종량보다 조금 더 적게 접종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얀센을 접종했는데 서로 다르게 또 접종을 한 경우 예.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백신 접종이 이렇게 돼도 괜찮은 겁니까? 의료진들 고생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당국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뭐 일단 이 오접종이 된 사람들 중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이게 과다 접종을 하거나 과소 접종해도 괜찮은지 이게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아직 그와 관련된 임상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임상 결과가. 네, 근데 다만 이 좀 덜 맞았을 때, 그러니까 정해진 양보다 백신을 덜 맞았을 때는 아무래도 항체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접종 실시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미만의 용량을 접종했다면 허가된 용량으로 이 반대쪽 팔에 접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접종을 해야 된다. 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정량보다 더 많은 양이 접종이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됐는지도 장담할 수가 없고, 더구나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당국은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맞는 게 문제다. 네, 그래서 일단 네. 정부는 이 오접종이 발생할 경우 이 조사를 거쳐서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20분 전이네요. 1차 접종자 누적 1,300만을 넘었습니다. 그렇네요. 1,300만. 그 네. 예정보다 오늘 내에 예정 시간보다도 더 빨리 그러니까. 돌파가 됐네요. 아까 배 수장님 그 예언을 했는데 네. 딱 이 맞춰가지고 2시 반에 넘었네요. 1,300만. 네. 모든 보도가 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 아 그랬어요? 네. 네. 6월 15일 날이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19의 목표치 1,300만을 6월 15일 날 넘겼고 21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 2000년. 2000년. 네. 6월 15일. 네, 네.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했었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맞습니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6월 15일입니다. 6552 네. 청취자께서 배 대표님 우리 무겁당원들도 정량만 맞아도 되나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은근히 네. 이런 문자 가끔씩 와요. 아. 무겁당 해체한 지가 언젠데. 네. 암약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는 마음이 무겁당.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유고요.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백신 지원. 지금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네. 말을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7 참석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에 있는데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됐고 스페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동 예정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 판 데어벨렌 대통령,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 대통령입니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름이 뭐라고요? 판 데어벨렌.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비판하고 있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우리 국민들도 아직 다 맞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북한 국민들을 먼저 이제 접종을 하느냐 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 챔피언이다 이렇게 치켜세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G7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오스트리아도 참 이 코로나 확진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유럽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방역도 K-방역 대단했고 지금 백신 접종률도 어떤 나라보다도 진짜 일본보다도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 예방 방역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네.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죠. 아, 일본은 정말 이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만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해야 될 건 안 하고 네. 네, 백신 접종은 하라고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의 우수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판 데어벨렌 대통령이 세계 챔피언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오스트리아 국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의 바로 모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야, 역사에도 해박이시네.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 아니면 라면을 달라. 아, 라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농담이죠. K가 아니면 빵이 아니고 네. K가 아니면 라면 달라고 그랬다고? 농담이에요.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인물을 선택하는데 표준으로 삼는 네 가지 조건이죠. 용모와 언변, 글씨, 판단력을 가리키는 이 말이 뭘까요? 뚱커벨. 멋지게 네. 한 분. 이게 발음을 참 잘해야 되는 글씨보다는 발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발음하면 또 우리 똥블리 정성 기자. 자, 네 글자인데 발음을 네. 한번 해 주시죠. 정답을 얘기를 하라고요? 아, 힌트를 달라고요. 아, 힌트를요? 네. 네. 신원? 서판? 아, 이거 어려워요. 힌트 많이 드려야 돼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로 정답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미뉴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